저도 무대에서 수많은 구두를 신어봤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요 18cm 하이힐을 신고 노래하고 춤을 추신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뮤지컬 배우 최재림 씨, 신재범 씨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의 원시트 2부 시작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최재림 씨 그리고 신재범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웬일의 원시트는 또 첫 출연이시죠? 네네.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너무 화사한데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화사하네요. 뭔가 귀엽고 지금 저녁 시간인데 네. 되게 화사해요. 밝아요. 밝아요? 네, 굉장히 밝고 조명이 세가지고 또 네. 대낮같이 네. 네, 감사합니다. 첫 출연이시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신다면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뮤지컬 킹키부츠에서 찰리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신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킹키부츠에서 롤라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재림입니다.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은 혹시 원래 친분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이번 작품으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네. 우리 김시호님께서 아 뭐야 이거 뭐예요 방송 켰는데 빛밖에 안 보여요라고. 아하, 이게 저희가 너무 하얗게 입고 왔죠? 아니야 네. 이게 진짜 지금 여기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고 여기 뒤에 이렇게 모니터가 제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엄청 하얗게 진짜 엄청 뽀얗게 나오시고 너무 멋지게 나오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또 김보미님께서 와 너무 잘생긴 거 아닌가요? 라고. 아, 또 오늘 그 재범 씨랑 제가 오랜만에 이제 또 아주 이렇게 밝은 스튜디오에 오다 보니까 네. 이제 메이크업을 이제 연습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저희도 좀 이렇게 화사하게 네. 곱게 해달라 네. 요청을 하고 이렇게 바꿔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작품을 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킹키부츠라는 작품인데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킹키부츠는요 이제 우리 주인공인 찰리가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신발 공장을 물려받아서 네. 그걸 다시 되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인데 네.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이제 드래그퀸인 롤라라는 인물을 만나서 네. 새로운 부츠를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쏟게 되고 결국은 그게 성공하게 돼서 와. 사랑과 성공을 동시에 짊어지는 행운의 사나이가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멋있었다 멋있었다 완벽했다. 2014년에 초연을 했고 이번이 또 다섯 번째 시즌이라고 네, 합니다. 올해가 10주년 공연이에요. 와 맞나? 정말 그러니까 다음 시즌이 다음 시즌이 10주년인가? 다음 시즌이 10주년이겠죠? 네. 네. 7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시고요. 벌써 또 7월 공연은 또 매진이 됐다는. 네, 저도 얘기가 그 있어요. 판매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정말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킹키부츠를 다시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 아니 지금 오늘이 7월 5일이잖아요. 네. 이제 7월 20일부터 공연인데 시작도 아직 하질 않았는데 벌써 이제 7월 공연이 다 매진됐다는 거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10월까지밖에 안 하는데 이거 빨리 예매를 좀 해주셨으면 예. 서두르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예매 주세요 여러분. 우리 2108님께서 듣기만 하다 보내봅니다. 킹키부츠에서 엔젤 역할을 맡은 윤현선 배우 제 사촌동생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와, 어려서부터 노래를 하고 싶었던 사촌동생이 드디어 꿈을 이뤘나 싶네요. 너무 기대되네요. 킹키부츠 화이팅! 이라고. 네, 현선 배우 지금 너무 멋있게 잘 해내고 있어가지고 연습을 네, 너무 잘해요. 공연 올라가면 아주 그냥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사촌 동생분이라고 이것도 이렇게 보내 주시고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네. 킹키부츠 화이팅. 화이팅. 네. 또 그 각자 맡은 역할도 자세히 소개해 볼까요? 우리 최재림 씨가 아름답고 또 당당한 여장 남자 롤라 역이시고 또 신재범 씨가 구두회사 사장 찰리 역이시라고. 네. 네. 각자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찰리는 삶에 열정이란 게 없는 청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공장을 의도치 않게 이제 물려받고 그렇게 그 공장을 물려받았는데 이 공장을 살리려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또 열정도 찾고 롤라를 만나면서 열정을 찾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에너지들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뭔가 성장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극 내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해서 마지막에는 처음 관객분들이 봤을 때 찰리가 아닌 더 성장한 이런 인물로 깨어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멋있다. 네, 우리 또 롤라는 정반대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에요. 그 물론 본인의 롤라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스스로를 정말 그냥 자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과 열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퍼다주고 있는 예,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찰리를 만나서 아주 영원적으로 서로 깊이 통하게 되고 친구 사이가 되게 되고 그를 도와서 공장을 열심히 예, 살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인물로서 극 중에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꽃이다.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멋지다.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찰리 역할에는 이제 재범 씨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석훈 씨랑 네. 김성규 씨가 네. 트리플로 출연을 하고요. 네. 롤라 역할에는 이제 저랑 그다음에 강홍석 배우, 그다음에 서경수 배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각자의 느낌들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은 역할이어도 굉장히 다르죠. 정말, 네, 정말 달라요. 각자가 가진 말투, 생김새,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은 걸 연기해도 굉장히 다른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각자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다 다른 느낌이 나면. 네. 재범 씨가 연기하는 찰리는 이제 굉장히 순수하고 진실되고 지금 이렇게만 봐도 뭔가 딱 되게 얼굴에서 퓨어한, 딱 그냥 그렇게 네. 예, 보이죠. 엄청 퓨어한 카메라 한번 느낌에 봐주세요. 얼마나 순수하신 인물인지 예. 정확하게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되게 퓨어한 느낌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우리 뮤지컬 배우 최재림 씨 그리고 신재범 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특별히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신재범 씨가 불러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신다면. 아, 네. 제가 지금 부를 곡은 네. 킹키부츠에 나오는 스텝원이라는 넘버인데 네. 이제 말 그대로 찰리가 한 스텝 이제 더 나아가는 그런 노래예요. 공장이 이제 사정이 어려운데 내가 그래도 나만의 뭔가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 공장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내가 살면서 느껴본 적 없던 열정을 이제 막 느끼면서 부르는 노래죠. 입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신재범 씨가 부르는 스텝 1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눈을 떠봐 정신 차려봐 할 수 있어 이건 새로운 시작 움직일 시간 감 잡았어 One step, two step 앞으로 가자 그 0점짜리 찰리 싹 달라진 거야 나 하이힐의 영웅 다시 일어나리 무모한 도전이란 말해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간다 해도 이건 내 스텝 1 나의 스텝 1 누구도 몰랐던 나 새 길을 향해 달려간다 나의 열정과 노하우 보여줄 거야 멈추지 마 One step, two step 앞으로 가자 yeah, yeah.
찰리 이제는 굿바이. 죽느냐 사느냐 일단 뛰어들고 봐. 무모한 도전이란 말해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간다 해도 on 나의 step one. 그냥 공장이 아냐 내 가족이잖아. 문 닫게 할 순 없어. 나 찰리 프라이스가 지킬 거야. 무모한 도전이란 말해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간다 해도 기적을 쫓는다고 말해도 공허한 모험이란 말해도 사나운 폭풍 속을 헤쳐간다 해도 이건 나의 스텝 1.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라이브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에이. 아 근데 또 라이브를 정말. 정확하게 라이브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일부러 가사 틀리는 척 실수도 한번 하고 아, 실수하는 척도 하고. 아, 네,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라이브였습니다. 몰랐어요. 아 근데 너무 시원시원하게 속이 막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눈을 감고 들으면은 이제 스토리를 말씀해주시고 들으니까 막 이게 상상이 가는 거 같은 거예요. 네, 이 장면이 이제 찰리가 롤라를 처음 만난 다음에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신발을 만들어야 되나 아~ 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드랙퀸들이 신는 남성용 그 부츠를 만들자. 그래서 그 부츠를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실제 공연장에 와서 보시면 무대 위에서 실제로 신발이 제작이 되는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눈이 굉장히 즐거운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말씀하시고 바로 곡 소개를 하시고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완전 달라지시는 아, 거예요. 그럼요. 바로 캐릭터 이 팔은 이 연기자. 와우. 멋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바로 시작해서. 아, 아니 너무 근데 바로 시작해서 잘하셨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성이님께서 퓨어한 얼굴, 청량하고 시원시원한 보이스가 너무 멋져요라고.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또 마지막 스텝 1 하고 이렇게 끌으시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네. 또 유현일님께서 이 밤에 열대야가 저리저리 멀리 떠나는 말썽이라고. 저리저리 멀리 떠나는. 네. 아, 너무 시원했습니다. 또 손선지님께서 재림님 찰리를 조종하는 백마법사 예? 같아요. 갑자기 제가요? 옆에서 아 옆에서 손을 또 너무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막 너무 리액션을 조정했어. 아 그래서 조종하는 백마법사 같다라고 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같이 너무 즐기셔가지고 아, 또 네. 너무 즐거웠네요.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무대에서 10% 하이힐을 신고 춤추고 또 노래를 하실 텐데. 네. 와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 굉장히 힘들죠. 사실 굉장히 힘든데 네. 제가 이번이 세 번째예요. 킹키부츠가 네. 저한테는 세 번째 시즌이어서 첫 시즌 할 때만 해도 연습할 때 뭐 뒤꿈치 까지고 뭐 발목 붓고 뭐 이런 거는 뭐 진짜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됐는지 우와. 희한하게 킹키부츠 연습을 시작하면 힐을 신어야 연습이 더 잘 돼요. 우와. 이제는 네. 이게 아예 이게 캐릭터 몰입 딱 되셨나봐요. 네, 그렇게 됐나봐요. 그래서 힐 안 신으면 뭔가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연습실 안에서. 아 자신감 떨어지는 거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딱 그 아이템 장착 안 했을 때 그 느낌. 당연하죠. 그죠, 아시죠? 공기가 네. 달라요. 일단.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뭐 빨리 아직 그 공연용 힐이 다 안 왔어요. 저희가 연습 때 신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빨리 항상 이제 우리 컴퍼니 팀들한테 신발 아직 안 왔냐, 신발 아직 안 왔냐 얘기를 항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연습을 또 해보셔야 되니까. 네네네. 공연용으로. 와, 저는 이제 이 정도 18cm까지도 신어보지도 않았지만 한 십몇 cm 힐은 레드카펫 때 잠깐 신고 벗거든요. 아유, 한 번도 이 정도 힐을 안 신어봤어요. 이게 또 공연용 실이라서 실이 조금 두꺼워요. 아, 그래도. 네. 네. 그래도 이제 다리 힘과 이게 모든 게 힘든데 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최재림 씨는 키가 188cm인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18cm 하이힐 신으면 키가 2m가 2m 넘는 6cm죠. 네. 와. 아, 재밌습니다. 예.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이 키가 예.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높이가 진짜, 굉장히 공기가 진짜 다르시죠.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힐을 신어야 몸의 비율이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비율이요? 예. 아. 제가 그래요? 비율 지금도 충분하시긴 한데요. 그래도 네, 좋습니다. 혹시 그 여장을 한 본인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이게 이것도 시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막 어색하고 쑥스럽고 아, 그쵸, 막 그랬는데 네. 이게 공연을 하면 기본 3개월 이상을 하니까 네. 한 더블 캐스트일 경우에는 한 사람당 한 50회. 트리플이면 이제 막 30회에서 40회 사이를 하는데 그 얼굴을 이제 매일매일 보잖아요. 분장 받을 때도 그쵸. 보고 쉴 때도 보고 그쵸.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약간 좀 갈수록 좀 사랑스럽기도 하고 약간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좀 꾸미게 되고 막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손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짝 보여주셨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롤라 분장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물론 그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게 그쵸. 배우로서 되게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예. 또 역할을 예, 하실 예, 수 예. 있으니까. 화장도 엄청 진하게 또 굉장히 진하게 하죠. 눈화장도 굉장히 진하게 하고 가발도 롤라 무거우시겠다. 롤라 가발이 한 하나 둘 셋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와. 그래서 뭐 무대 올라갈 때마다 새롭습니다. 예. 옷도 진짜.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갈아입고 예. 진짜 엄청 마음껏 펼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럼요. 느낌이에요. 뭐 공연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요염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턱선과 이 손을 끝을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아니 우리 또 신재범 씨는 혹시 롤라 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셨을까요? 지금은 네. 찰리에 집중하고 있고. 아, 그렇죠. 또 이번에 또 처음 하셨으니까 또.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완벽한 찰리이신 것 같아요. 네. 항상. 네. 혹시 무대 의상 중에 또 롤라 의상 중이라던가 뭐 특이한 그런 의상 같은 거는 롤라 의상은 하나같이 가장 화려하고 예,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의상들만 에이. 입는데 찰리 의상 중에 특이하다기보다 이제 저희가 뭐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2막 마지막 장면이 네. 런웨이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런웨이에서 찰리가 등장을 하는 의상이 조금 특이합니다. 궁금하다. 네. 궁금하다. 좀 특이해요. 예. 아, 스포를 해주시면 또 안 되니까 또 그쵸. 예, 그거 특이하죠. 그거를 이제 실제 상황으로 이해하면 그 의상이 굉장히 웃기는 의상인데 이제 무대에서는 어떤 의상을 입고 올라가든 대충 무대 의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쵸. 좀 더럽힐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찰리가 약간의 이제 롤라와의 어떤 아까 우정을 쌓아간다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 막에서 찰리가 공장을 살려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그쵸.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그게 치달았을 그러니까. 때 어떤 사고가 나고 롤라 없이 런웨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찰리가 모델이 없으니까 내가 모델로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직접 힐을 신고 올라가는데 의상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힐은 잘 보여줘야겠고 그래서 바지 없이 속옷만 입고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약간 특이한 의상이긴 한데 무대에서 얼마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표현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하셨네요. 네. 근데 뭐 사실 스포하고 봐도 웃겨요. 예. 네. 근데 이거는 트렁크 입고. 네. 근데 이게 듣는 거랑 또 보는 거랑 또 웃김이 또 와닿는 게 또 다르니까. 예. 스포를 다 하시긴 하시지만 또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도 와 있는데 혹시 하나씩 네.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최혜림 씨가 어머어머 그분 입담까지 너무 좋아요. 킹키부츠 직접 보고 싶어서 예매를 하러 갑니다. 와, 와 일단, 놀라갔다. 네, 그러니까요. 놀라다. 꼭 예매해주세요. 아? 일단 7월달 예매를 꽉 찼으니 8월달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정윤정님. 네, 저 신재범 최재림 씨 공연 8월 3일 예약했어요. 반가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 톤이시구나. 또 우리 4164님 킹키부츠 예매 시작하자마자 해서 7월 말 거 예매했습니다. 찰리 신재범 배우님 롤라 최재림님이에요. 기대하겠습니다. 저 내일 중요한 대회 날인데 상까지 남발하고 잘하고 오라고 최재림 배우님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재림 배우님 사랑해요. 재림 배우님 팬 이은비. 은비씨 그럼 내일이에요. 내일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정말 네. 응원할게요. 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응원받으면 너무 힘나시겠다. 예, 아, 상까지는 안 바라지만 그래도 힘을 얻어서 아주 대회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계속해서 우리 뮤지컬 배우 최재림 씨 그리고 신재범 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연세트리 들어볼래 저거 재미 하나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유감만 백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스의 노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뮤지컬 킹키부츠의 두 배우 최재림 씨 그리고 신재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312님께서 안녕하세요. 7월 28일 신재범 찰리 그리고 최재림 롤라 예매했습니다. 저는 Raise You Up 넘버 들을 때마다 우는 사람인데요. 아. 두 배우님들이 좋아하시는 넘버와 이유 궁금합니다. 이 Raise You Up이 저희 공연 마지막에 나오는 아. 넘버 제목이에요. 아, 저도 이 넘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네,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이 세상에 뭐든 지치고 힘들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같아가지고 아. 네, 그들을 이제 딱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힘이 있는 노래여서 저도 이 넘버 너무 좋아해요. 제목 네. 그대로. 네네네. Raise You Up. 인류애가 생기는 느낌. 그렇죠. 우리 또. 저는. 네. 진짜 다 좋고 네. 다 좋은 그 공연하면서도 조금씩 계속 달라질 것 같은데 아~ 제일 좋아하는 넘버가 지금은 저희 Not My Father's Son. Not My Father's Son. 그게 일단 노래도 좋은데 전 그 씬이 되게 좋거든요. 어떤 곡이고 어떤 씬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이거 근데 다 스폰데 괜찮겠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롤라가 이제 찰리와 함께. 네. 공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네. 디자이너로 이제 일하기로 했는데 네. 롤라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잘 이제 이 사람들과 잘 섞여보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드래킹 복장이 아니라 그냥 남자로서 멋있게 그냥 노멀한 복장으로 네. 이렇게 메이크업도 다 지우고 왔는데 공장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다 그쵸, 그 모습을 보고 비웃죠. 그때는 여자로 왔고 지금은 남자로 또 다른, 그래서 비웃어요. 상처받은 롤라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는데 거기에 찰리가 찾아가서 무슨 일 있냐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단 둘이 남자 둘이 그렇게 뭔가 좁은 공간에 프라이빗한 공간에 사람이 단둘이밖에 없으면은 또 이제 그냥 술술 마음을 터놓고 그냥 소심타네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쵸, 거죠.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두 인물의 가장 큰 공통점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어떤 그 아버지의 인정?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었던 하지만 못 받은. 그래서 이제 롤라가 먼저 얘기를 시작하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찰리는 듣다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거울 속 내 모습 너와 나. 그때 정말 딱 마주 보고 있으면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연습하면서 울었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공연하면서 운 적이 없는데 재범 씨랑 이제 처음 이 씬을 연습하면서 노래를 처음으로 쭉 불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울컥 하는 거예요. 어, 어떡해. 왜냐면 아니 이 얼굴을 보고 피워한 얼굴을 보고 어떻게 감정의 동요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저 공간에서 연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는 이 롤라 세 분을 이번 공연을 통해서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 씬을 할 때 그냥 그 얘기를 물론 인물로서 부르는 거지만 눈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보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삶이 보이는 것 같은 와, 느낌이 들어요. 느껴지는. 그래서 요즘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감성적이신 것 같은데 되게 MBTI가 F이실 것 같은데 우리 김장영님께서 두 분 MBTI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INFP입니다. 아일 것 같았고 F일 것 같았어요. INFP 감성적이신. 네, 우리 저는, 또 저는 네. ESTJ입니다. ESTJ 이실 것 같았고 정반대. 그래서 이게 또 통하는 게 있는 거죠. 네. 윤예원님께서 저 티켓팅 성공해서 1열 가요. 1열. 치열했을 텐데 그 어느 때부터 치열한 힘든 티켓팅이었는데 제 손으로 잡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1열에서 봬요 라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티켓팅 진짜 힘들었을 텐데. 야 1열에서 또 또 김건우님 하나 또 읽어주세요. 요즘 그 누구보다 몸매관리 철저히 하실 것 같은데 다이어터와 유지어터들을 위해 몸매관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해피니스하게 관리하고 싶잖아요. 몸매관리 근데 사실 몸매관리가 뭐 비법이라기보다 진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뭘 하든지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을 꾸준히 맞아요. 그다음에 식단도 꾸준히, 꾸준히.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대 위에서 벗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 꾸준히라는 말씀을 또 그냥 해주셨어. 그냥 저는 보이니까요. 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 아, 화이팅 화이팅. 우리 또 네 신정호 씨는 사실 살이 잘 안 쪄요 체질적으로. 아 그래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하는 몸이 생기는 네 아. 그런 스타일이라서. 먹는 거는 진짜 좀 안 빼먹고 먹으려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 플러스 알파 끼니 와~ 이렇게 계속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 계속 연습하고 바빠서 지금까지니까 또 빠지시고 또 살 빠지고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빠지는 게 스트레스인 경우라서 이게 또 각자의 고충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혹시 공연 기간 동안에 또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네. 따로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잠을 최대한 잘 자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연 끝나고 뭐 별걸 안 해요.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씻고 자고 다음 날 그냥 일어나서 똑같이 움직이고 그 정도인 것 같고 뭐 공연 한 시간 전에 목 좀 가볍게 풀고. 분장 잘 받고 분장하는 데도 시간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분장하는 데 한 30분 정도?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네. 이제 하다 보면 하다, 이제 분장 선생님들도 손이 익으니까 쫙쫙쫙쫙 이제 해주니까 그쵸 네. 또 우리 또 재범 씨는요? 저도 근데 잠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리 전날 뭐 아직 젊어서 그런가? 그리고 난 요즘 좀 잠 많이 자도 좀 힘들더라 다음날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잠이 최고. 그래서 비타민도 사실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진짜 중요합니다. 다 챙겨 먹어야 돼요. 좋다는 거는. 네. 공연이 2주 정도 또 남았습니다. 연습실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이 제일 좀 힘든 지치는 시기예요. 네. 딱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진도는 다 나갔고 그걸 몸에 붙이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런스루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하듯이 그냥 연습을 하는데 그걸 이제 하는 기간이 시작이 돼서 조금 지치는데 이제 테크라고 이제 공연 극장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연습을 하는 기간이 와요. 그 전까지만 잘 버티면 새롭게 이제 리프레싱이 또 되니까 지금 배우들 다 열심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 가는 분들도 계신가요? 여기 옆에 앉아있는 신재범 씨. 진짜요? 아니, 제가 제일 일찍 오진 않고요. 연습벌레 안 가더라고 집에. 집에 잘 못 가요. 연습하시느라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가 잘 안 떨어지는 거 같아요. 와 엉덩이가 무거워. 왜 그렇죠? 불안한가요? 긴장되나요?
아이 부담이 되나 봐요. 이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찰리라는 역할도 그렇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또 잘해내고 싶은 욕심도 나고 네 욕심도 나고 해서 그런가 봐.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잠을 또 잘 수밖에 없죠. 늦게까지 또 하시다 보면 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도 잠만 잘 자면. 네, 아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은 아니고 우리 작가님께서 적어주셨는데 만약 제가 뮤지컬을 한다면 어떤 역할에 어울릴 것 같은지 지금 딱 여쭤봐달라고. 대화 나눠보니까 딱 나오지 않아요? 저희 작품에서 네, 딱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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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렌이라고 네. 우리 작품에 이제 홍일점이 있어요. 네. 이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찰리의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 오! 네. 그 역할인데 굉장히... 찰리 반가워. 네. 그렇지, 정말 그 캐릭터예요. 네. 너무 잘 어울린다. 되게 털털하고 네. 그냥 뭐 쫙쫙 그냥 뭐 나가는 네.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오 찰리야 반가워. 오늘도 화이팅. 고맙다. 아유 부끄럽네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혹시 노래하는 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들어보셨잖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아 그래요? 매일 그냥 아 진짜요? 그쵸.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룸메이트도 그렇고 다들 야, 사인 받아달라고. 아 진짜요? 아유, 네. 왜냐면 너무 그쵸 계속 들었어요. 그냥 군생활 하는 내내 계속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온다 해서 또 검색해 봤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노래하신 것도 아 들어봤고. 그래요? 어머 큰일 났다. 왜요? 왜? 왜요? 잘하시잖아요 노래. 아니요. 아 이쯤에서 또 노래를 하고 들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또 최수림 씨가 또 라이브 무대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한 곡은 Hold Me In Your Heart라는 곡인데 네. 네, 롤라가 이제 아까 아버지가 네. 인정을 안 해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드래퀸이 된 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마 아빠를 실제로 본 지는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요양원에서 롤라를 초청을 해요. 공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전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시면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어떤 진심이 담긴 노래입니다. 이 제목부터가 네. Home in your heart가 그렇죠. 너무 네. 와닿는 네. 그럼 우리 최재림 씨가 불러주는 Home in your heart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 있나요? 내 얼굴 보기조차 싫겠죠. 춤추는 내 모습도 행복한 목소리도 더 이상 의미 없어요. 모두 좀 진짜 내 모습을 가장 거짓 없고 진실한 나 하지만 이 순간 난 네 앞에 서 있어 여전히 이대로 그대 맘속에 새겨줘 나를 이해해줘요 내 모습 그대 놓지 마 나
포기하지 마. 나를 넌 지친 내 손잡고 힘을 줬어. 이겨낼 거야 이 시련들도. 서로에게 지독한 상처조도 우린 서로가 너무도 소중한 걸 그대 맘속에 새겨줘. 그대로 네 허물도 사랑해. 그대도 그렇게 사랑해.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 최재림 씨 Home in Your Heart 라이브로 여러분 듣고 오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 안이 너무 너무 덥지 않아요? 지금 나 저만 더워요? 뜨거워요. 그쵸? 아 저도. 와. 와 진짜 영광인 것 같아. 영광이에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아. 멋졌습니다. 네. 와. 2141님이 네 이어주세요. 제가 지금 진행 못해가지고 21년에 재림 배우님 입덕해서 재림 롤라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팬입니다. 매번 배우님 킹키 다시 오는 생각만 하면서 힘들 때마다 노트북으로 홀미 인 유어 하트 들으면서 울고 웃고 했었어요. 22년에 드디어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군요. 너무 감사해요. 와서 꼭 봐주세요. 제가 또 이 뮤지컬 넘버를 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경님께서 와 방금 농담하시던 재림님은 어디 가시고 배우 재림님만 계시네요. 존재감 독보적이다라고. 아 감사합니다. 또 보라팔 때 또 열심히 해야죠. 예. 아니 두 분 다 그 대화를 하실 때랑 반전으로 마이크만 잡으시면 달라지세요. 아 이게 그건가? 그렇게 또 네. 그렇게 또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모르겠어요. 예. 무대 밑에선 또 굉장히 내성적인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면 또 바뀌는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엄청 예너지들이 노래를 하실 때 이야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원경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저런 목소리를 가진 기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런 궁금해요. 이런 목소리요? 네. 이런 목소리 가지면 아니.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네. 또 하은지님께서 아 진짜 이 넘버만 들으면 눈물 줄줄이라고. 이게 그냥 들었을 때도 좋지만 이 스토리라인을 설명을 해주시고 딱 들으니까 더 이게 와닿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까도 그렇고 홀미뉴아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공연이랑 함께 했을 때 제일 좀 빛이 나는 곡인 것 같아요. 따로 떼냈을 때보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노래 부를 때마다 항상 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씬이고 롤라한테도 중요한 순간이어서 부담됨과 동시에 굉장히 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자경님께서 두 분 혹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어디가 좀 있으신가요, 재범 씨? 저는 뭐 다 하고 싶어요. 다. 아직 좀 뮤지컬 꿈나무 새내기라서. 나열 좀 몇 개 좀 해볼까요? 우리 뮤지컬 제작사 대표님들이 좀 귀엽게 네, 할 수 있게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쫙 한번 나열해 보시죠. 제가 일단 저 형님이 넥스트 투 노멀이라는 작품 했을 때 봤었거든요. 아, 네. 예, 네. 제가 그 작품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아, 넥스트 노멀의 게이브. 예. 네. 너무 잘하셨잖아요. 아, 너무 옛날이라. 뭐 그 작품도 있고 또 형님이 하셨던 거의 다 형. 다 형님 그러나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있고. 아. 예, 되게 많네요. 오페라의 유령이라든가. 아, 오페라 유령. 그건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오겠죠. 혹시 또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캐릭터나? 저는 그동안 얘기했었던 거를 하나씩 하고 있어가지고 예, 뭐 예전에 뭐 노틀담드 파리의 그랭고아를 하고 싶다는데 했었고
그다음에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하고 싶었던 작품도 했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습니다. 뭐 현재 나와 있는 작품 그다음에 새로 나올 작품 창작이든 라이센스든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조만간 이제 슬슬 젊은 친구들한테 유명한 나이가 되긴 하겠지만 아니에요. 방금 또 라이브를 들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한창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그럼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또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우리 김성희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재범 씨는 내 안에 나쁜 남자 캐릭터도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 방금 웃음이 뭐였죠? 당연히 있죠. 어떤 모습인가요? 그 나쁜 남자는? 글쎄요. 그... 뭐 저보고 퓨어하다고 해주시고 음흉한가요? 그렇게 저도 음흉한 면도 있고 또 제 안에 악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방금 그 웃음소리가 전혀 근데 그게 그 겉으로 표출됐을 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제가 욕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연기할 때 욕을 하면은 그렇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발음이 일단 세지 않으신 분들. 혼자만의 망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쁜 남자가. 어설픈 환상. 우스운 남자. 우리 또 조현선님 문자 하나 또 읽어주세요. 네. 네. 제가 읽을까요? 네네. 하나 읽으세요. 호주에서 사는 치대생인데 최재림 배우님 보려고 15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고3 때부터 전화기에서만 보던 배우님을 실제로 보고 들으니까 진짜 심장이 너무 뛰고 죽을 것 같아서 3번 봤어요. 와. 내일 한 번 더 보고 출국이라 킹키는 못 보고 가서 벽을 깨고 싶지만 꼭 제롤라가 돌아올 희망을 가지면서 살게요. 호주 오세요. 치과 무료로 해드릴게요. 와, 근데 진짜 멋지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기 제가 다른 공연을 또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보셨구나. 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 1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네, 제가 혹시나 충치가 생기면 15시간 네. 비행기 타고 호주로 한국에서 받지 말고 네. 꼭 호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시겠대요. 네. 아 근데 너무 감동이네요. 네.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끝인사도 활동 계획도 홍보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네, 너무나 활발하게 네. 그리고 상냥하게 네. 맞이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즐기고 갑니다. 네. 저희 공연 잘 준비해서 극장에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건강히 지내시다가 7월 20일부터 우리 킹키부츠 많이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롤라와 최재림 그 사이 어디인가? 그 우리 찰리 역할을 좀 섞어서 또 해주세요. 네. 저는 그냥 그냥 이거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도 덜 되고 재밌게 이렇게 방송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킹키부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다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네. 충무아트센터에서 합니다, 여러분. 네. 많이 와주세요. 네. 꼭 예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뮤지컬 킹키부츠 공연 대박 나실 거고요. 두 분 오늘 함께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 거고요. 3부 끝곡으로 우리 킹키부츠 오리지널 캐스트 버전으로 Raise You Up 그리고 Just B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